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념게장을 만드는데요, 잡아서 바로 급속 냉동한 게를 사서요 지금 냉동실에 뒀고요. 양념게장 만드실 때는요, 양념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얼은 상태로 게를 꺼내서 손질하면서요 완전히 해동시키기 전에 바로 양념을 버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양념부터 해놓고 게를 손질하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를요 1컵 반을 넣고요, 이걸 좀 갈아주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안 가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충 가르시면 돼요. 여기 다 부어놓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을요 종이컵에 한 이 정도, 한 컵 정도로 이 정도로 넣고요, 대파 반 뿌리를 이렇게 좀 썰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양념게장은 조금 매콤한 게 좋거든요. 고춧가루가 좀 매우면 이걸 안 넣어도 되지만 고춧가루가 좀 안 매울 땐 이걸 좀 쓰시면 좋아요. 전 한 7개를 넣는데요, 매운 상태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매운 거는 조금 덜 넣으시고요, 조금 덜 매운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 거는 많이 맵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강 한쪽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반 개고요, 요거는 좀 굵은 거 반 개고 작은 거는 한 개 다 넣으시면 됩니다. 올리고당 이게 50ml 하나, 올리고당을 50ml 하나 더, 진간장 50ml 짜리 소주잔 하나 두 개 넣을게요. 이거는 멸치액젓이고요, 멸치액젓도 소주잔 하나 50ml 넣겠습니다. 여기 후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 맛술 소주잔 하나 50ml 5스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다가 갈아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양념게장에 양념을 다 만들었으면은요, 국내산 돌게 바로 급냉에서 잡자마자 바로 급냉에서 파는 건데요, 저도 냉동실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의 게를요 1kg입니다 깨끗하게 이제 솔로 씻어주고요. 아직 이렇게 낚시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떼주시고. 좀 얼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 딱지는 떼지 않을게요. 그냥 이대로 겉만 씻어 놓겠습니다. 씻다 보면 조금 녹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지를 떼어낼게요. 해동시키지 말고 바로 씻어서 양념해서 바로 무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념 속에서 이제 해동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해가지고요 발끝을 조금 다듬어주고, 게장 하실 때는 살아있는 금방 잡은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냉동 이걸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냉동이 더 안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떼내줍니다. 어차피 이 게 껍질은 필요 없거든요. 아가미 같은 거 있죠, 다 뜯어내 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아직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껴주겠습니다. 아가미 가위로 이렇게 끊어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기 전에 바로 양념하겠습니다. 방금 다듬어서 지금 아직 얼어있는 상태 있죠. 해동하지 않은 이 상태를 이렇게 비벼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요 몇 시간만 있으면 그냥 바로 이제 간이 배이거든요. 그럼 드시면 돼요. 게가 지금 1kg거든요 근데 껍질을 조금 내보냈기 때문에 한 800g 정도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통깨를 조금만 뿌려내겠습니다. 양념게장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념게장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깨를 마지막에 좀 넣을게요. 자, 양념게장은요 잘 상하거든요.
게 자체가 잘 상하거든요. 그리고 양념게장도 간장게장처럼 그냥 냉장고에 너무 오래 넣어두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좀 얼어있는 상태에 양념을 지금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동되기 전에요. 미리 냉동에다가 조금 보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드실 만큼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한 통씩 넣어놓으면은 이거 한번 꺼내면은 몇 대 드시잖아요. 냉장실에 한 3일 정도 넣어놓고 드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요거는 냉동실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먼저 드시고 나서 이걸 꺼내시면 되거든요. 일부는요 이렇게 부어놓고 냉동실 보관, 냉장실 보관 이렇게 해서 냉장실에서는 한 3일 정도만 드시면 돼요. 더 놔두시면 안 좋습니다. 물론 김치 냉장고는 조금 더 가겠죠. 한 일주일. 이렇게 해서 이걸 안 상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